자, 안녕하셨어요. 비 오는 날은 여기저기서 말썽을 교통해서 딴 때보다 일찍 서둘렀는데도 이렇게 늦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뭐 15분이나 늦었으니 오늘은 질문하는 시간을 생략을 해야 되겠네. 진도만 나가고. 자. 이제 고분자 물질을 켜져 있는 거야, 이거? 인터넷이 또안 돼, 이거. 간단하게 고분자 물질들을 이제 살펴볼 때, 특히 아미노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분자 물질의 화학적 특성 등을 살펴볼 때 필요한 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작용기라는 게 생물학 시간에도 몇 가지가 나오는데, 유기화학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웠다면은, 작용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이고, 또 여러 가지 작용기의 이름들이라든가, 특성이야, 물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물론 이 생물학 시간에 뭐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긴 하나. 그래서, 몇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강의 자료에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무슨 뭐, 하이록실기, 그다음에 알데하이드기, 알데하이드와 이제 키톤, 유기화학에 써 다룰 얘기죠. 왜냐하면 어떤 물질을 지칭을 할때뭐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아 거기에 뭐 어디 몇번 탄소는 알데하이드기를 형성하고 있고 뭐몇번 탄소는 뭐 키톤기를 형성하고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니까 그래서 알데하이드 그다음에 키톤을 사는 키토기, 키토알데하이드는 결국 왜냐하면 당을 우리가 얘기할 때 알도스라고 하는 당과 키토스라고 하는 요 당이 요 OSE 돌림, 오스 돌림은 전부 당, 탄수화물 당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크로스, 글루코스 전부 요 얘네들 다 항렬이 다 똑같잖아. 오스. 그렇게 당들은 전부 이렇게 OSE로 끝내게 돼요. 영어로 얘기할 때. 어쨌든 알도스, 키토스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니라 알데하이드. 당인데 알데하이드. 당의 구분상 이제 당을 이렇게 딱 놨을 때 한쪽은 알데하이드 또는 키톤이 와야 되는 거거든. 당을 규정을 할 때. 그럴 때 이쪽 한쪽 그 통위에 알데하이드가 있느냐, 키톤이 있느냐에 따라서 알도스 슈가, 키토스 슈가. 그럼 알데하이드가 뭐고 키톤이 뭔지를 모르면은 짜증나잖아.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차이점은 탄소가 있을 때 산소와 이중 결합을 하고 있는데 어깨가 한쪽이 빠진 거면 알데하이드고 둘다 양팔을 다 가지고 있으면 키톤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유기화학들 아직 고등학교 때 유기화학들 다 배웠어요? 아니, 안 배웠어, 고등학교. 아니, 저 의학 계열 학생들이 유기화학을 안 배우고 진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헛소리해. 내가 지금 헛소리 하는 거야. 유기화학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좀뭐 이런 얘기 하면은 헛소리 하는 거니까 나중에 유기화학을 들어가시면, 아, 옛날에 저 인간이 무슨, 그 얘기였구나. 하는 알 것이고, 그냥 대충, 에, 그렇다. 알데하이드건 키톤이건 결국 탄소가 여기 이것처럼 산소하고 얘 이중 공유결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인데 알데하이드는 이쪽에 여기 R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탄소를 위시한 제대로 된 애들이 공유결합을 하고 있을 때 수소가 아닌 그럼 이제 R이라고 지칭을 해서 탄소 또는 또 다른 것 주로 탄소가 여기 또 옵니다.
그리고 한쪽은 수소가 그냥 나와. 그걸 제가 이제 어깨가 하나가 빠졌다고 표현을 해요. 한쪽 어깨가. 양 어깨가 이게 딱, 이거를 이제 알이 두 개가 있는, 탄소가 두 개가 있는 거를 어깨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한쪽 어깨가 탈골이 되어버려서 없어진 거. 그러면 이제, 수소가 따가 있으면 알데하이드. 키토는 양 어깨가 다 있는 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 당을 우리가 규정을 할 때, 한쪽 귀퉁이에 맨 한쪽 끝에는 알데하이드 또는 키톤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알도스 슈가 또는 키토스 슈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알드 키트 이게 뭐야? 그 얘기예요. 키톤이냐 알데하이드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작용기가 생물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이고 가만히 있어봐. 얘가 참 아까부터 내 여기를 비추고 있었겠다. 나의 허리 불쑥 나온 허리를 비추고 있었구나. 네가 미안하다. 올라와. 옳지. 옳지. 이따가 봐서 녹화 중 여기서 내 허리 비추고 있었던 부분은 내가 삭제를 시켜야 되겠다. 자, 카복실기는 뭐냐? 초산 같은 거. 할 때, 요게, 알데하이드나 키톤이나 비스무리한데 이쪽에 수소 또는 알그룹이 아니라 OH, 수산기가 있는 그런 걸 이제 카복실기라고 하고, 여기 이제 약산, 초산 같은 식초 같은 것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복실기, 알데하이드기, 키톤기가 대충 비스무리 하면서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물질을 지칭을 할때 이런 식으로 아, 막 설명하기 귀찮은데 아, 거기에 몇번 탄소에 거기 카복실기가 있는 그런 뭐, 어떤 물질하고 얘기하면 서로 소통이 조금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요 카복실기와 요 다음에 쭉 나오는 아미노기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아미노산의 구조를 우리가 얘기를 할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두 작용기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나와요,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을 딱 배울 때 갑자기 카복실기 아미노기라고 하는 요 작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카복실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탄소, 산소 이중 결합이 있는 사이에 하나 알 하나는 OH가 있는 걸 그거를 카복실기라고 얘기를 한다. 아미노기는 또 뭐냐? NH2. NH2가 있는 이렇게 질소가 수소 두 개를 딸랑 달고 한쪽에는 또 알기가 있는 이런 거를 아미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화학, 특히 유기화학에서 전부들 하나의 무슨 일종의 단어, 보케뷸러리처럼 쉽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싫어도 그냥 짜증나게 외우기 싫어도 안 외우려고 마구 막 애를 써도 할수 없이 외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언젠가는 발생을 하게 될 것들입니다. 인산기, 이미 ATP 구조 같은 걸볼때 봤던, 등장을 했던 친구죠. 인이 있으면서 산소 4개가 쫙 둘러싸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설파이드릴이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으나, SH. 그러니까 알코올, 여기 OH가 있으면 우리는 하이드록실기 또는 이걸 알코올기라고 하는데, 요 산소 대신에 황이 이렇게 대리 출석을 했을 경우, 산소하고 황은 서로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서로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것을 그러니까 알코올의 비율을 해서 요거를 이 황이 들어가는 거는 그 싸이오라는 얘기로 뭐든지 이 용어에서 싸이오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접두어가 들어가면 요게 아 황과 관련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왜 싸이올이라고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기 올 알코올이라는 얘기죠. 황이 대신 들어가 있는 알코올. 그래서 싸이올기 또는 설퍼가 들어가 있는 무슨 하이드록실기라고 해서 설파이드릴. 그래서 둘다 똑같이 공용어로 이제 서로 똑같이 같이 통용해서 쓰는 두 개의 용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혹자는 이것을 설파이드릴기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싸이올기라고 할 때도 있고, 둘다 똑같은 얘기란 얘기죠. 이것이 생물학에서
또 한번 주목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공유 결합이면서도 SH가 지금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SH 두개 간에 공유 결합이 금방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 제육이야 어디 갔니?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둘은 쉽게 이렇게 산소 아니 이 수소 두 개를 날려버리고 이 황간에 이렇게 공유 결합이 쉽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유 결합은 다른 공유 결합들과 조금 매우 특이해요, 성질이. 유별나게. 보통 공유 결합은 튼튼하잖아. 튼튼하고 그래서 이 파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요황두 개의 요 설파이드릴 그룹들 간에 형성된, 요 결합을 우리는 한국말로 이황화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이황화 결합은 이렇게. 이거는 매우 파괴하기가 쉽습니다. 식은 죽 먹기처럼. 수소. 요 수소를 그냥 밀어내고, 둘이 서로 짝짝꿍 해서 결합을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수소 다시 불러 들여오면 수소가 다시 불러 들어오면은 얘네들은 금방 또 해체가 돼 버리는 그래서 사실 생물학에서 요걸 이용을 활용을 해서 많은 경우에 분자의 구조 같은 것을 이제 유연하게 할때 많이 활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생물학도 이면서도 요 그룹에 대해서 요 화학 결합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작용기들이라는 것이고 또한 가지 우리가 미리 하나의 예비 지식으로 각각의 세 고분자 물질들을 파악을 하기 전에 또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축합 반응과 그 다음에 축합 반응의 상대적인 개념인 가수분해 반응. 요두 가지를 축합 그 다음에 가수분해 요두 가지를 서로 이 모든 공유 결합이 발생을 할때 생물학적 고분자 물질을 만들 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반응이 이 공유 결합의 일종입니다. 공유 결합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특히 공유 결합을 형성을 하는데 아주 특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 물한 분자가 싹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두 개의 지금 분자가 있어요. 요두 개의 분자를 결합을 시키려고 할 때, 요둘 사이에 공유결합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친구와 이 친구, 너 나와, 니들 나와. 하고 얘네들을 쏙 빼버리고, 그러니까 물이 한 분자가 빠져나가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요둘 간에 이렇게 빨간 선이 새로 이제 그어지는, 요것이 공유결합. 이렇게 물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그 대신에 그것을, 그 덕택에 공유결합이 이렇게 두양 분자 간에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축합, 물이 빠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다음에 영어로 똑같은 얘기예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condensation, 응축 또는 축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응축이라고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여기다 또 하나. 한번 해보니까 재밌네. 한번 더 할까? 그래, 뭐 하지 뭐. 그러면 요둘 간에 가능하지? 물 하나 또뺄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야, 니들끼리도 촉합 반응을. 물 하나 또 빠져? 그러면 이제 처음에 각각의 단위체들이 세 개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이루어진 복합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단위체라고 하는 모노머가 복합체, 영어로 폴리머가 되는 이 과정.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전가의 보도처럼 이걸 할때 마구마구 흔하게 사용되는 이 반응이 바로 축합. 왜 이것을 축합이라고 하느냐? 물한 분자가 온전히 물을 다뺄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서 볼수 있겠죠?
어디서든지 너희 둘 중에 너희 둘이 잘 상의해가지고서 합의해서 어쨌든 나한테는 물 한 분자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OH하고 H를 빼가지고서. 그러면 쭉 빠져나가면서 연결이 되는 이런 것을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공유결합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공유결합은 축합 반응만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공유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생물학적인 고분자 물질들을 이렇게 고분자로, 그러니까 고분자라는 폴리머라는 것은 이미 의미상에서 내포가 일단 시작을 할 때 각각의 알갱이들 단위체라고 하는 모노모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 얘기는 하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이 모노모들이 어떻게 모이느냐,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느냐가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축합 반응이다라는 얘기죠. 환불은 어떻게 하나? 복합체를 만들었어. 마음이 변했어. 단순 변심이 일지언정 어쨌든 마음이 변했어. 나 돌아가고 싶어. 그럼 이제 돌아가야 되겠지. 돌리도. 그럼 어떻게 하나? 영수증 가져오셨어요? 영수증 없는데 영수증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물. 아까 물 빼갔잖아. 그러니까 아까 가져가신 물 도로 가져오시면 제가 다시 분해시켜 드릴게요. 이게 바로 가수 분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요 단위체에서 복합체를 만드는데 이 축합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뿅 하고 물이 지금 하나 빠져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간 물 도로 가져오면, 물만 가져오면 내가 이 복합체에서 단위체로 다시 분해해 드릴게. 이게 바로 가수,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가수, 물을 첨가해서 분해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영어로 그것이 하이드롤리시스, 라이시스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라이시스, 뽀개버린다는 얘기죠. 물을 넣어서 하이드로, 물을 넣어서 뽀개버린다는 하이드롤리시스를 그대로 번역을 한 것이 가수분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 넣어서 복합체를 조금 더 간단한 단위체로, 이 가역적인 그런 반응이 되는 거죠. 이게 생물학적인 고분자 물질을, 그러니까 합성을 할 때는 축합에 의해서 만들고 그 합성된 것을 분해하려고 할 때는 가수분해로 돌리고 하는 것을 그냥 계속해서 구태의연하게 여기저기서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생물학적인 고분자 물질은 최소한 그룹이, 큰 그룹이 4개의 큰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그룹에 요 핵산 그룹만 제외하고는 각각의 그룹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양한 개별적인 그런 이 종류들이 있을지언정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4가지의 모든 고분자 물질들이 전부 어떻게 탄생했느냐. 축합에 의한, 각각의 단위체로부터 축합 반응에 의해서 복합체가. 그 다음에 걔네들을 분해시켜야 되겠다 할 때는 가수분해를 사용을 해서 다시 되돌리는 똑같은 방식을,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죠. 다만 가오가 있지. 탄수화물이, 나는 가오가 있지. 그냥 축합반응이라고 하지 않고 탄수화물을 특이적으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복합체를 만드는 이런 축합반응은 우리 나름대로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겠지. 그런 이름이 따로 있고. 단백질은, 단백질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냥 뭐 탄수화물이 쓰는 똑같은 축합반응이긴 하나 뭔가 다른 것처럼 이름을, 단백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축합반응의 이름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은 물 빼내는 그런 축합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모두 준비가 됐어요. 탄수화물, 무슨 지질, 단백질, 핵산을 쫙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2장에서는 일단은 이 책은 참 희한한 게 2장에서는 탄수화물과 지질을 먼저 딱 섭렵해버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단백질과 핵산은 3장에 등장을 하겠다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그 와중에 끝머리에다가 별책부록 형식으로 2장의 끝머리에는 에너지에 관해서 살짝 집어넣고 3장의 끝머리에 가서는 단백질의 구조, 그 다음에 효소에 대해서 왜 거기다 그렇게 이 부록을
그런 식으로 첨가시켰는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스마트한 학생들이니까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괜히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 어쨌든. 자, 그래서 탄수화물. 이름 자체가 탄수화물이란 얘기가 탄소 엄청 많고, 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탄수화물이 탄소만 있다면은 얘는 석유주의 탄수화물이 아니지. 다만, 탄소와 요 OH가 수산이라고 하는 OH 얘 때문에 OH에 이 산소가 끼어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도 있으면서 OH가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성질이 항상 우린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얘가 물하고 친해? 아니면 물하고 왼수야? 이걸 알아야 얘가 어떻게 노는지 우리 몸 안에서 얘를 위해서 어떤 따로 특별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올 얘기지만 세포 막표면에 수용체들이 쫙쫙 있는 이유. 근데 어떤 수용체는 세포질 안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 결국 그 잡아들여야 될 그 리간드라고 하지,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그 물질. 그 물질이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에 따라서, 친수성인 물질들은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니까 그들을 일부러 이제 공항까지 마주 나가서 이렇게 팻말 들고 서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세포막에서 잡아들여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포막에 수용체들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알아야 되겠지. 약 같은 거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그러지 않고 게으르게, 아, 쥐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들어와, 네가 하고 세포질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용체들은 왜 그럴까? 세포막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소수성 물질들을 잡아내는,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 수용체들이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러니까 항상 이 물질이 친수성이야 소수성이야 대충 보면 알지 금방.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이제 다 연결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탄수화물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친수성. 왜? 원래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것들을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탄수화물은 일단 가장 작은 요 단위체, 가장 처음에 탄수화물이라는 것들을 만드는 하나의 블락, 레고 블락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요 레고 블락 대신 뭐라고 하더라? 이상한, 난 지금 레고 블락 하면은 전부 알아들을 줄 알았더니 잘, 그래도 다른 얘기로 얘기더라. 요 장난감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요 하나씩. 그걸 레고 블락이라고 안 그러고 딴 얘기를 하던데 까먹었는데, 방송에서. 어쨌든 그 하나하나들. 그걸 이제 저쪽에서는 레고, 그 회사 이름이 레고거든, 레고. 레고 블락이라고 하면 요 작은 벽돌 같은 요런 것들 하나하나를 끼워가지고서 큰 무슨 뭐 건담 로봇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하는 그거. 그 레고 블락 구실을 하는 요 단위체가 단당류라는 얘기죠. 탄수화물에서. 단당류들을 전부 이렇게 연결을, 무슨, 뭐 어떻게 연결을 했을까? 축합반으로 연결한 것이, 연결하면, 이제, 조금만 연결하면은, 이당류. 이름에서 우리는 이미, 아, 요거는 단당류 두 개를 연결한 거구나. 그 다음에, 조금 더 몇 개만 더 하면은, 올리고라고 해서,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만 연결하면, 올리고당. 그 10개에서 12개니까 몇백 개를 한꺼번에 쫙 연결을 시키면 이제는 그제서야 우리는 뭐라고? 다당류. 이런 종류가 탄수화물이 있다는 건데 전부 결국은 요 단당류라고 하는 단위체로부터 축합 반응에 의해서 전부 쫙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단당류 구실을 하는 요 탄수화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할 때 화학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의 개수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CH2O의 비율로 항상 단당류는, 예를 들어서 포도당 하면 육탄당의 대표적인 대표주자 아니에요. 그때 포도당의 분자식을 딱 떠올리면은 탄소가 6개 있는 C6H12O6라고 하는 그대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단당류들을 전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하나의 공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있으면 돼? 그거 요것만 충족을 하면 나는 단당류 되는 거야? 잠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하면서 이쪽에 말단에, 그러니까 끝단은 요거 아니면 요거 놔야 돼, 너. 끝단에 알데하이드로 구성이 돼 있든가 아니면 키톤으로 돼 있든가.
한쪽 어깨가 빠진 채로 이러고 다리 쩍쩍거리고 있든가 아니면 양 어깨를 다 가지고 있든가 그러면 너는 단당류, 탄수화물의 단당류야 라고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쫙 보면 과당, 그 다음에 포도당, 갈락토스라고 하는 갈락토스의 한국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충 비슷하겠지 뭐 갈락토스겠지 뭐 그래서 이런 것들 쫙 보면 아 얘가 알도스인지 키토스인지 금방 구분이 되잖아요. 과당 얘가 알도스에서 키토스예요. 알기 쉽게 이미 하이라이트가 딱 돼 있잖아 색깔로. 이거 키토스 알도스 과당 프룩토스 키토스 왜? 중간에 있는 탄소, 산소, 이중결합 사이에 어깨가 다 탄소로 딱 있잖아. 요게 바로 키톤이라는 얘기지, 요것이. 요것이 키톤이라는 얘기에서 맨 말단에 키톤 그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이 키토스. 결국 키토스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하나의 그것은 어떤 종류를 지칭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지우개는 어디 갔냐. 우리가 항상 애지중지 맞이하는 포도당 알도스에서 키토스예요. 알도스네 여기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알도스 키토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이거 뭐지? 두 개의 아이소머라는 것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이쪽은 서로 과당과 글루코스 사이에는 두 개의 관계가 뭐라고? Structural isomer. 아이소머가 영어 아이소머가 한국말로 이성질체라는 얘기인데 이성질체의 정의가 뭐냐? 이 둘을 분자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무슨 뭐 C6H12O6 같은 이런 심플한 분자식으로 두 개를 한번 써보려고 해보세요. 이거 둘이 똑같아 분자식. 그러면 과당과 포도당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하란 말이야? 둘이 둘 다 똑같은 명체를 갖고 딱 등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왜 똑같지? 똑같으면서 이름은 똑같은데 다르잖아. 그럼 얘네들 우리 뭐라고 얘네들을 지칭을 해야 될까? 쌍둥이라고 할까? 동명이인이라고 할까? 뭐 일종의 동명이인 같은 거지. 확실히 다른데 어쩌다 보니까 탄소의 개수와 무슨 수소의 개수와 무슨 산소의 개수가 둘 다 똑같이 돼 있는 거야. 그러나 과당과 포도당은 엄연히 서로 다르잖아. 서로 같이 과당과 쏘리 과당과 포도당을 같이 구분했다간 둘이서 서로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난리 나지. 어딜 나를 감히 과당과 비교를 시키고 하는 식으로. 틀린 게 뭐예요, 얘네들아, 결국. 놓고 보니까, 펼쳐놓고 보니까 다르잖아. 구조적으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structural, 구조. 구조 이성질체. 물론 화학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얘기나 이성질체에 관해서 생물학에서도 언급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살짝 봐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구조 이성질체고 구조 이성질체는 생물학 시간에는 그다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그다지. 그러나 자 얘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얘는 뭐야? 스테레오? 스테레오 아이소머? 뭐지? 스테레오 아이소머라니? 이거를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거울상 이성질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을 딱 놓고 이 중간에 거울이 있다고 딱 보면 둘이 서로 거울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죠. 갈락토스당과 포도당을 이 둘을 이 중간에 거울을 한번 놓고서 상상을 해보세요. 둘이. 이 둘이 사실 둘 다 또 똑같이 화학적으로는 화학식으로 하면 똑같아. 둘 다 동일해. 그러나 엄연히 다르지. 다른데 이런 식으로 1차원적인 그런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다른 게 아주 미묘하게 다르잖아. 짜증나게. 어떻게 짜증나게 다른 거야? 마치 둘 다 똑같잖아 이거. 왼손 오른손. 똑같으나
이 왼손 오른손 똑같다면 이게 겹쳐져야지. 안 겹쳐지잖아. 왜 안 겹쳐질까? 왼손 오른손의 중간에 거울이 있으면서 이렇게 딱 요렇게밖에 안 겹쳐지잖아. 왼손 오른손. 그런 것처럼 요 둘도 우리 왼손 오른손 둘 다 손가락은 다섯 개요. 둘 다 보면 손금도 거의 비슷해. 뭐 해서 아까 뭐 꽝꽝 쳤더니 금세 피멍 드는 거 봐. 아까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이 안 나와가지고서 승질 나가지고 내려가지고서 쾅쾅쾅 피고 했더니 금세 멍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아 늙으면 이렇게 되겠지. 옛날에는 꽝꽝 치면 그냥 그게 날아갔는데 요즘은 꽝꽝 치면 이 손이 날아가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서로 대칭형으로 거울을 보고 마주보고 있는 형상을 가진 그런 이 구조를 가진 것들을 우리는 이런 거울상 이성질체 또는 영어로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해요. 이거 생물학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매우 중요해. 약을, 약 같은 거를, 약의 효과 같은 거, 기질과 효소의 어떤 이 결합, 그 다음에 활성 그런 거 할 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냥 분자식이 똑같고 서로 같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절대로 이 효능이 똑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물학에서는 이것을 언급을 해야 될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것은 이 기하 이성질체라고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기하적으로 영어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훨씬 더 이제 노골적으로 cis trans isom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질체라고 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지. 하나는 가장 심플한 구조 이성질체. 이거는 구조적으로 약간 이렇게 조금 금방 표가 나는 그런 화학식은 똑같으나.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cis trans라고 이게 지금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딱 있는데 탄소가 이중결합을 공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XX 있는 것들은 지금 서로 R 같은 것들 또 다른 탄소가 주로 보통 나와 있는 경우고 여기 수소가 있어. 그렇게 됐을 때 이 둘을 화학식으로 쓰면 둘 다 똑같잖아. 그러나 이거 역시 실제적으로 이 둘이 다르다는 얘기지. 한쪽은 everybody's hands up 이러고 있고 또 한쪽은 허스를 추고 있잖아, 이렇게. 완전히 달라. 얘네 둘이. 완전히 다른 요것이 나중에 가서 우리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바로 트랜스 팻. 트랜스 지방의 문제가 바로 요런 데서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성질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요 스테레오 아이소모는 거울상 이성질체고 기하 이성질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왜 이거를 시스 트랜스라고 하냐면 이 경우에는 이것을 트랜스 아니 시스 시스라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시스 같이 붙어있는 X가 똑같은 위에 있고 수소들은 똑같이 다 아래에 있고 방향이 둘 다 같은 방향에 있잖아. 여기서 이것은 우리를 시스 아이소머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거 X가 한쪽은 위에 올라왔고 한쪽은 밑에 내려와 있고 이렇게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 트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열 자체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 cis isomer. 그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각자 제갈길을 가고 있으면 그러면 트랜스 isomer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다른 종류의 이성질체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얘기지. 요거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당도 마찬가지고 L, D가 나오는 얘기 L은 뭐고 D는 뭐냐 할 때 요게 D는 오른손 L은 왼손 이라고 해서 요것들을 L, D 그러니까 왼손 형 왼손 오른손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요게 회전 탄소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물질들이 각각 공기결합을 똑같은 물질들이 공기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요 위치가 이렇게 각각 왜냐면 탄소는 공기결합을 네 방향으로 똑같이 이제 네 방향으로 공기결합을 가질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순서를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편광을 여기다 비춰보면은 여기 돌아갈 때, 회전될 때 얘들의 화학적인 성질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확실히 차이를 두는데, 어쨌든 그래서 한쪽을,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낫의 오른쪽 나사 방향으로 돌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오른손 D 아이소머, 왼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왼손잡이형이라고 해서 L 아이소머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야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고, 화학 시간이 아니고 생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소머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 자체는 또 한 가지가 사슬형, 고리형, 같은 당인데, 그냥 쭉 체인형으로 얘기를 해서 하나 일직선형상으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세 가지 형태 포도당, 그다음에 갈락토스, 과당은 전부 요 사슬형 당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당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또 결합을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서 이런 벤젠고리처럼 마치 벤젠고리 모양 이렇게 고리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특히 생명체 내에서는 이 평형이, 균형이 똑같은 당이, 포도당 예를 들어서 포도당이 이 고리 형태로 있는 포도당과 사슬 형태로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는 포도당이 있을 때 이 고리 형태가 훨씬 더 지배적인 형태로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 우리가 특히 다당류를 만들 때 얘네들이 축합반응을 이루고 어떤 뭐 이당류를 만들고 할 때는 이 고리형들이 주로, 고리형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쫙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편의상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리 형태의 당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뭐 현실적으로 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슬형과 고리형이 두 가지 형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포도당의 경우에서 이 사슬형이 어떻게 고리를 만드느냐가 이제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 둘 사이에 이렇게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면 고리형 단당류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그런 형태를 만들 때 알파형과 베타형, 이 요 부위가 요 하이드록실기가 지금 이 경우에는 이 밑으로 OH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수소가 위로 올라가 있지만 이게 반대로 뒤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알파, 베타로 이렇게 구분을 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는 뭐 6탄당, 4탄당, 7탄당, 8탄당, 5탄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단당류들, 글루코스, 갤락토스, 락토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6탄당인 경우가 많은데, 5탄당 중에서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5탄당 두 개가, 왜냐하면 DNA, RNA 구조를 이룰 때 이 친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 라이보스라고 하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탄당이죠? 그 다음에 디옥시 라이보스라고 하는, 뭐 DNA 구조 볼 때 다시 자세히 볼 테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그 다음에 우리한테 매우 유명한 5탄당의 일종이다. 라는 것이고, 아, 몇 탄당까지 가능해요? 8탄당, 9탄당 정도까지 흔하게 있는 것으로 얼핏 알고 있고, 이 탄소가 그럼 몇 개까지가 최소예요? 3탄당. 탄소 3개짜리가 가장 작은 개수의 그런, 단당류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있는 것이고, 자, 이제 축합 반응 얘기가 나온 것이죠. 내가 지금 막, 자, 1분만 더. 글리코스 결합부터는 10분 쉬고 나서, 합시다.